오전 장 특종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가장 강한 경동 인베스트가 되겠는데요. 영업이익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10월이었죠. 이 자회사 경동이 태백과 삼척 부근에 있는 조강권 취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광업 자원 개발과 관련된 메리트도 부각이 된 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동 인베스트먼트 26% 급등하고 있습니다. 10만 8,9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림통상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잘 가는데요. 대림통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58억 원, 전년 대비 99%, 매출이 1,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올라가면서 올해도 1분기가 개선된다는 기대감 반영됩니다. 자, 대림통상 지금 약간 윗골대하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15% 급등 중입니다. 4,470원입니다. 예, 다음은 광명전기 보시죠. 자, 어제 삼성전자로부터 경기 평택 P3 공장과 관련된 공급 계약을 수주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06억 원 수준이고요. 작년 매출액의 7.7%가 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3월 6일부터 6월 3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광명전기 지금 5.2% 견조한 흐름입니다. 2,600원입니다. 네, 다음은 두산 밥캣 보시죠. 금융투자업계에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수익 스와프로 보유 중인 두산 밥캣 지분 486만여 주의 매각에 대한 블록딜 수요 예측에 돌입을 했습니다. 1913억 원 규모가 되겠고요. 주당 할인율은 6%에서 8% 종가 대비 적용이 됩니다. 삼성증권 측에 따르면 이번 수익 스와프와 관련된 계약이 오버행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두산밥캣이 밀렸었기 때문에 이번 블록딜은 호재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한 바 있는데요. 그대로 적용되죠. 3.3% 오르면서 46,000원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좀 큰 종목 보겠습니다. LG전자 오랜만에 상승이 좋게 나오는데요. 키움증권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진이 1조 5,187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15에서 16만 원으로 높인 상황이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라든지 추락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 모두 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LG전자는 백색가전의 강자인 만큼 이 북미 지역에서도 양호한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LG전자 2.8% 오르면서 117,600원의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로 크게 밀리고 있는 종목 국일제지입니다. 이제 하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국일제지의 최우식 대표가 그동안의 이런 경영권 지분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거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총 이 최우식 대표는 32.13% 4,100만 주를 내놓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저조한 실적이 그동안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2021년, 2022년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반영된 부분을 지금 결과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한가고요. 1,342원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종이었습니다.